얼마 전2006 독일 월드컵에 출전할 태극 전사 23명의 최종 엔트리가 확정되면서 이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이끌 아드보카토가 그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어 월드컵 대표팀 공식 이미지송 동방의 투혼이 이 아드보카토를 든든하게 지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지송을 부른 가수가 누구냐면요. 혹시 제목에서 눈치를 채셨나요? 바로 그룹 동방신기인데요. 이 아드보카토와 동방신기가 만난 그 특별한 만남. 벌써부터 이 월드컵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삼엄한 경비,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NFC. 바로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 그곳에는 푸른 자연으로부터 나오는 신선한 공기 속에 국가대표 아니면 밟아보지도 못한다는 최고급 잔디가 펼쳐져 있으니 잔디에서부터 벌써 승리의 기운이 느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연예인들이 타는 검은 밴이 출연을 했는데요. 차에서 내리는 이들은 바로 대한민국 대표 꽃미남 그룹 동방신기. 좋은 일로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좋은 일이라고요. 일단 믿고 따라가 봤습니다. 어디론가 들어선 동방신기는 오늘따라 다소 긴장돼 보이는 그런 표정이었는데요. 자, 드디어 동방신기를 바짝 걸린 이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2006 독일 월드컵의 주인공들, 이천수 선수, 박주영 선수, 이영표 선수, 그리고 박지성 선수요. 그리고 선장 아드보카트 감독님도 오셨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뵙긴 처음이에요. 동방신기도 그런가 보죠? 모든 선수분들 다 보고 싶었었는데, 분명 뭐 운동장에서 뛰는 모습은 한번 또 뵙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오늘은 아마 못하겠습니다. 동방신기와 태극전사들의 만남. 사실 이곳은 바로 동방신기가 부른 2006 월드컵 축구 대표팀 공식 이미지송 동방의 투혼 기자회견이 열리는 현장입니다. 자, 우선 기념 촬영을 위해 선수들이 무대 위로 올랐는데요. 네, 주섬주섬 네. 주섬주섬. 상의를 넣어달라는 주문에 일제히 주섬주섬 옷을 여미는 태극전사들의 모습입니다. 자, 태극전사들은 동방신기 멤버들과 함께 포즈를 취했는데요. 첫 네, 만남이라 그런지 어색, 어색. 그렇죠? 조금 어색해 보이죠? 멋지십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이런 느낌도 처음인데 좋았어요. 드디어 동방신기가 부른 2006 월드컵 축구대표팀 공식 이미지송인 동방의 투혼의 뮤직비디오 상영이 이뤄졌는데요. 대한축구협회는 정치적이고 역동적인 동방신기와 국가대표팀의 이미지가 잘 맞아서 동방신기를 최종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드보카트 감독이 직접 동방신기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는데요. You're very happy. Yeah? 이런 말을 제가 지금 묵직했어요. 뭔가 불러보려고 노력을 엄청나. 네, 딱 뭔가 전해져 왔어요. 네. 오히려 더큰 기대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자회견 후 잔디 쪽으로 자리를 이동했는데요. 그런데 왜 이훈재 이천수 선수만 나오신 거죠? 팬이세요? 이훈재 선수 부정이에요. 하시네요. 시아준수. 감사합니다. 저는 이천 선수 제일 좋아합니다. 알겠다. 어찌보면 이거기도 하네.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원정이지만 정말 이 노래를 듣고 정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이훈재 선수와 이천수 선수는 독일 월드컵 준비에 너무 바쁜 몸이라 먼저 자리를 떠야 했는데요. 멤버들 중에 어느 분이 제일 볼을 잘 차세요? 김수영이 자기가 축구를 제일 잘한다고 하네요. 근데 실제로 축구를 제일 잘해요. 그 말의 의미가 아니요, 잘합니다. 저희들끼리 이제 SM 유나이티드라는 그런 그냥 클럽을 만들어가지고요. 또 같이 또 친구들이랑 또 같이. 네, 슈퍼주니어도 함께. 저 같은 경우는 골키퍼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윙을 맡고 있고요. 제 왼발이라. 그리고 유천이는 또 유천이도 미드필더엔 공격을 맡고 있고 수비를 하고 있고요. 미드필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방신기 멤버들의 포지션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도 한번 보고 싶네요. 그런데 동방신기 멤버들은 월드컵에 대한 징크스 없으세요? 얼굴 문양 있잖아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면 별로 이득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하고 좀 골을 한번 먹힌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주위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얼굴 이제 문양 안 하고 응원했는데 이번에 얼굴 문양할 때 골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동방신기는 오는 23일에 열리는 독일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평가전 세네갈전에서 동방의 투혼을 직접 들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열심히만 해주십시오. 좋은 또 성적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분들이, 태국 전사분들을 위해서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요.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전사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네, 동방신기와 함께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